네, 반갑습니다. 누구나 때려치고 싶을 때 베스트 5. 자, 첫 번째. 일이 개빡셀 때, 와, 진짜 이 골병은 둘째치고 하루하루가 막 지옥과 같은, 내 몸이 정말 이 일을 계속하다가는 진짜 부서질 것 같다. 정말로 이거 물건 옮기다가 내가 다리가 부러지지 않을까, 이 물건의 중량에 의해 가지고 그 정도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. 그럴 때 정말 정말 때려치고 싶다.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런 거를 간접적으로 누군가가 이제 크게 다친다거나 큰 재해로 인해서 그런 사건이 발생된다라고 하면, 그걸 또 제가 직접 목격했다라고 하면 진짜 일에 대한 의욕 자체가 완전히 막 땅바닥을 기겠죠. 이제 그런 부분 있겠습니다. 두 번째. 일이 대마가 자주 나거나 천하만날 일이 없어가지고 뭐 내 숙소에 들어앉아가지고 뭐 내 방콕하고 뭐 하루종일 누워있고 뭐 이러다 보면은 진짜 몸도 맛이 가고 나중에 이제 들어오는 월급도 맛이 가는 거죠. 그러면 이제 이거 보면은 이거 생활이 안 되니까 내가 이 돈 받으려고 이짓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.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일이 꾸준하게 있는 현장이 좋습니다. 일이 있다 없다 뭐 이래 됐다 하면 진짜 골로 가는 겁니다. 자, 또 우리 세 번째로 그 동료와의 불화, 트러블, 트러블 메이커. 일단 뭐 초보 때나 아니면 자기가 기술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뭐 생활을 했을 때는, 그러니까 이제 현장을 옮긴다든지 그럴 경우에 더 그런 불화들이 생기겠죠. 그러니까 뭐 초보 때는 당연히 이제 처음 현장을 가니까 다들 모르는 상황이고, 이제 기술인이 되어도 다른 현장을 옮겼을 때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분명히 좀 자기야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초보 때 같은 경우는 이제 일 자체도 서툴고 일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욕을 얻어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. 아, 저 새끼 저거 뭐하노? 아, 꼴통이네, 꼴통.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는, 누구나 그렇잖아요. 내 나름대로는 한다고 하고 내가 몰라서 이제 막 예를 들어 가만히 서 있는 건데, 저 새끼 저거 뭐 일도 안 하고 저거 뭐하냐? 저거. 이리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좀 한 대 맞는 거죠, 느낌상. 아,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다거나 좀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한 방 더 얻어맞는 거죠. 그럴 때 참 이거 내가 해야 되냐.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시간이 차츰차츰 지나면은 그나마 조금 다소 누그러뜨려지는 부분이 많습니다. 근데 이제 이게 동료 같은 직급의 사람들과의 불화라고 하면은 그 사람만 안 보고 막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또 그나마 또 낫는데, 이게 직장 상사라든지 뭐 팀장, 뭐 소장 뭐 이런 사람들과의 불화가 된다라고 하면 진짜 버티기가 힘든 거죠. 이 계속 갈구니까 자기가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럴 때 제일 스트레스 받고 때려 치고 싶어. 자, 네 번째. 인생이 허무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. 이 일이라는 게, 이 노가다라는 게 그냥 무한 반복. 예를 들어서 어떤 현장에 나가서 뭐 어떤 일을 하는데 매일 똑같은 일이야. 이 현장 가서 이 일하고 내 하다 보면은 이게 조금 사람이 좀 뭐라 할까, 이 허무함, 그리고 이 앞날에 대한 뭐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 이제 약간 이 직장을 때려
치워야지 하는 생각도 들지만 진짜 극단적으로 좀 더 안 좋은 생각까지 들 수도 있겠죠. 물론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아주 극단적인 이야기겠지만 아무튼 조금 허무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. 그런 시기들은 잘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뭐 각자 알아서 하는 걸로. 다섯 번째. 고! 고! 다섯 번째. 야, 이거 뭐 타지 생활을 할 때 이게 그냥 뭐 조금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제곱근의 그런 속도로 갑자기 팍 밀려옵니다. 갑자기 그냥 외로운 거야. 예를 들어 뭐 어떤 숙소에 있는데 사람들이 그냥 휴일날 물 밀듯이 막 확 빠지는 거야. 그러면 뭐 나 혼자밖에 없는데 할 게 없어. 문득 외로움, 고독, 그런 거를 뭐 생각하는 로댕입니까? 그런 걸로 승화시키는 그런 단계에 접어들지 못했기 때문에 아, 내가 여기서 뭐 하는가? 나는 무엇인가?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. 그러다 보면 이제 우울증 생기는 거죠. 이용! 맛이 갔구나 이제. 베스트 5 이상 마치겠습니다.